안녕하십니까, 펠콘샵입니다. 오늘부터는 시리즈로 드론을 조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반적인 드론의 세팅과 조립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레이싱 드론이 아닌 교육이나 산업용 드론을 타겟으로 한 강좌가 되겠습니다. 오늘 촬영할 1편에서는 전반적인 드론의 공통적인 조립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2편부터는 각 비행 컨트롤러별로 배선 방법과 세팅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기체는 F450이고요 F450을 준비한 이유는 제일 일단 조립이 간편하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F450이라는 기체를 준비를 했습니다. 교육용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F450 프레임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F450 프레임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기자재를 준비를 했는데, 일단 기자재 소개를 조금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프레임은 여기 이제 메인 프레임, 이제 암이 부착되는 메인 프레임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요게 프레임 암입니다. 프레임 암이 4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랜딩 스키드, 그리고 나중에 배터리를 고정할 직지기, 그리고 모터, 브러시리스 모터 4개와 네, 그리고 브러시리스 변속기 4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어떻게 조립을 하는지 차근차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프레임 암, 자, 요게 프레임 암입니다. 프레임 암에다가 모터를 장착을 할 건데, 모터를 장착하실 때 보면은 모터에 이렇게 뭔가 표시가 되어 있는, 지금 이 모터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렇게 약간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모터가 있고, 아무 표시 없이 민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모터가 있습니다. 위에 부분이 지금 민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민자로 되어 있는 모터가 보통은 정방향 모터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모터가 역방향 모터입니다. 정방향 모터랑 역방향 모터랑 뭐가 다르냐면은, 모터 자체는 사실 브러시리스 모터 자체는 어떤 모터든지 간에 오른쪽으로도 돌 수 있고 왼쪽으로도 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방향, 역방향에 구분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터에다가 구분을 해놓은 이유는 이 모터의 프로펠러를 체결할 때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방향 때문입니다. 프로펠러도 보면은 정방향 프로펠러는 이런 식으로 은색으로, 그리고 역방향 프로펠러는 검정색으로 보통 표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점이 안 찍혀 있는 이 정방향 모터에는 정방향 프로펠러만 들어갑니다. 역방향 프로펠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방향 모터에 정방향 프로펠러를 쪼으실 때는 프로펠러를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은 예, 프로펠러를 쪼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쪼아지죠. 쪼아지고 이렇게 쪼아지는 모터는, 정방향 모터는 나중에 드론에 장착을 했을 때 위에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자, 위에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모터가 정방향 모터입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는데 프로펠러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쪼여지는 거기 때문에 모터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프로펠러는 자연스럽게 쪼여지는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날면서 프로펠러가 풀릴 염려가 없는 겁니다. 자, 역방향 모터를 한번 볼게요. 역방향 모터에는 마찬가지로 역방향 프로펠러가 쪼여집니다. 이렇게 세트로 쪼여지는데, 이거는 역방향 프로펠러는 쪼으실 때 정방향과 달리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서는 쪼여지질 않습니다. 아무리 쪼여보려고 해도 계속 헛돌아 버리죠. 반대로 역방향 프로펠러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딱 조여집니다. 네, 딱 조여지죠. 자, 역방향 모터는 정방향 모터랑 반대로 나중에 조립을 다 하고 나서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위에서 봤을 때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면 모터는 이쪽으로 돌아가고 프로펠러는 왼쪽으로 조여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돌면서 프로펠러가 풀리지 않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결국은 프로펠러가 돌면서 풀리지 않게 설계하기 위해서 모터의 정방향 모터, 역방향 모터가 구분이 되는 거고, 프로펠러를 이런 식으로 쪼는 게 아니고 그냥 위에서 너트로 쪼는 방식이라면 사실 정방향 모터, 역방향 모터 굳이 구분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레임 암에다가 모터를 장착을 해야 되는데, 자, 이 패키지를 보시면은 예, 이 점이 찍혀 있는 모터, 그러니까 역방향 모터 2개, 정방향 모터 2개, 이렇게 총 4개의 모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깔 구분을 하기 위해서 까만색 암 2개는 정방향 하나, 정방향 하나, 역방향 하나, 그리고 빨간색 암 2개에도 마찬가지로 정방향 하나, 역방향 하나, 이런 식으로 부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모터를 어떻게 장착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립하는 방법, 모터를 조립하는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모터를 조립하기에 앞서서 모터를 고정하는 나사를 준비할 건데, 자, 나사, 요 나사입니다. 나사를 이용해서 모터를 프레임 암에 조립을 할 때 여기 보시면 그 파란색 물약 하나 보이실 겁니다. 요 파란색 물약이 록타이트 242라는 나사 고정제입니다. 스레드 로커라고 적혀있죠. 록타이트 242 나사 고정제를 이용해서 나사가 나중에 이제 이 드론이 날다 보면은 진동 때문에 나사가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나사가 풀리지 않게끔 이렇게 나사 고정제를 살짝 발라주시고
예, 그 난사 고정제를 바른 상태에서 조립을 시작합니다. 암에 보시면은 자, 요거 조립하실 때 한 번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 나사 구멍이 보시면은 요 구멍이랑 이 구멍이랑의 간격이 좀 좁아요. 그리고 이쪽 구멍이랑 저쪽 구멍이 간격이 넓습니다. 모터에도 똑같이 이 구멍과 이 구멍 사이의 간격이 좁고 이 구멍과 저쪽 구멍 사이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그 간격을 잘 보고 나사 구멍 맞춰가지고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나사 구멍 안 맞다고 하시는 분들 간혹 계세요. 자, 지금 나사를 채우는 모습을 보시면은 나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꽉 채우는 게 아니고 일단 나사 4개를 좀 어설프게 쪼아놓고 그 다음에 하나를 꽉 쪼고 그 맞은편 거를 다시 꽉 쪼고 또 그 옆에 거를 꽉 쪼고 또 그 맞은편 거를 꽉 쪼고 그렇게 순서대로 쪼아주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꽉 쪼기 시작하면 4개가 전부 다 이빨이 그렇게 깨끗하게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맞은편과 맞은편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맞춰주시면 되고 다 하시고 나서 선 3개를 이렇게 한쪽으로 모아서 암의 뒤쪽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3개의 암도 모두 조립을 합니다. 자, 모터 4개를 같은 방법으로 부착을 완료를 했고요. 이제 프레임 암에다가 프레임 암과 모터 아래쪽에 변속기를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속기를 부착을 하기 위해서 3M 양면 테이프를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거는 문구점에 가시면 쉽게 구하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구해보시고요. 자, 프레임 암에다가 3M 양면 테이프를 부착을 해서 자, 양면 테이프를 뭐 적당한 길이로 자르시고요. 부착을 하는 방법은 변속기의 형태나 크기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착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변속기는 양쪽에 있죠. 이렇게 선이 세 가닥으로 나오는 이 부분이 모터랑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쪽에 모터 방향으로 가고 그리고 전원이 나오는 부분, 신호선과 전원이 나오는 부분 이것이 이쪽에 이제 동체 쪽으로 이렇게 가도록 부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양면 테이프로만 붙여놓으면 변속기가 떨어질 우려가 있으니까 케이블 타이 등으로 깔끔하게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3개의 암도 동일하게 변속기를 부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속기 4개를 모두 부착을 했습니다. 이제 변속기와 모터를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속기와 모터를 연결할 때 만약에 모터에 이런 식으로 골드잭이 달려있고 변속기에도 이런 골드잭이 달려있다면은 굳이 납땜을 안 하셔도 되겠죠. 그럼 이제 골드잭과 골드잭을 그냥 이제 손으로 꽉 꽂아주기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납땜을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요같이 골드잭 작업이 안 돼 있는 경우라면은 변속기와 모터를 직접 납땜을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선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적당하게 선 정리를 해서 자, 이렇게 납땜을 할 예정입니다. 자, 납땜을 할 때 모터나 변속기에 선에 이제 색깔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모터 같은 경우는 뭐 빨간색, 까만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선 색깔은 상관이 없습니다. 브러쉬리스 모터는 3상이 모두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신호선 뭐 이런 식으로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그냥 연결하시면 되고 극성 상관없이 아무거나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방금 전에 그 수축 튜브를 먼저 넣어놨고요. 그리고 납을 살짝 먹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납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납땜을 완료한 상태를 보시면은 이렇게 납이 균일하게 잘 녹아서 깔끔하게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한 번씩 뭐 모터가 잘 안 돌아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뭐 AS가 오는 것들을 보면은 이 부분 납땜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선이 제대로 이제 전기가 안 통하니까 모터가 안 돌아가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납땜을 하실 때는 선과 선이 정확하게 딱 용접이 이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납땜을 하고 나서 수축 튜브를 이렇게 씌워 올려서 예, 방금 전에 납땜한 부분이 서로 닿으면은 쇼트가 일어나기 때문에 서로 닿지 않게끔 예, 전기가 이제 통하지 않게끔 그렇게
피부를 씌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수축 튜브를 라이터로 지진다거나 해서 오그라뜨리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나중에 모터를 돌려보고 모터가 돌아가는 방향이 반대면은 납땜을 떼고 반대 방향으로 다시 납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임시로 이렇게 씌워만 놓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3개의 암도 동일하게 변속기를 모두 납땜을 합니다. 자, 변속기 4개의 납땜이 모두 끝이 났고요. 방금 전에 작업한 프레임 암들을 실제 메인 프레임에다가 한번 부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착하기 전에 먼저 전원 잭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저희는 XT60 잭, 자, 요 잭이 XT60 잭입니다. 요 노란색 잭 이름이, 이 잭의 이름이 XT60 잭이에요. 저희가 사용할 배터리에는 XT60 잭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드론에도 XT60 잭을 달기 위해서 먼저 전원 잭 납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잭에 보시면은 여기 각지게 생긴 부분에 플러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라고 적힌 곳에 빨간 선을, 그리고 반대쪽에 까만 선을 납땜을 하시면 되겠죠. 납땜을 하실 때 전선에 항상 먼저 납을 먹이고, 그리고 잭 쪽에도 납을 먹이고, 그리고 나서 납땜을 하면 됩니다. 이 냉납이 안 되도록 조심을 하셔야 돼요. 납땜을 다 하고 나면은 광택이 쫙 나와야 되는데, 냉납이 되면은 이제 거의 납이 얹혀 있는 그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제대로 납땜이 안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납땜을 하고 나서요, 열이 완전히 식기 전에 수축 튜브를 싹 밀어 넣으면은 수축 튜브 안쪽이, 예, 방금 보셨나요? 깔끔하게 딱 남아있는 잔열 때문에 수축 튜브 안쪽이 깔끔하게 쪼그라들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작업이 완료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메인 기판에도 보시면은, 자, 지금 납땜을 하는 저 부분이 전원 잭이 장착이 되는 부분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잘 보시고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곳에 빨간 선을 납땜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른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에도 전부 다 납을 먹여줍니다. 여기 이제 프레임 암이 장착이 될 겁니다. 자, 일단 납을 다 먹여놨고요. 이제 바로 납땜을 하기에 앞서서 프레임 암을 프레임에다가 먼저 나사로 고정을 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프레임 암을 메인 프레임 쪽에 고정을 할 때는 프레임 암의 요 밑에 부분, 이게 지금 아래판입니다. 이게 이 판이, 예, 아래판이기 때문에 프레임 암의 밑에 요 나사 두 개, 요 부분이 요 두 군데에 고정이 될 겁니다. 예, 요런 식으로, 예, 요런 식으로 해서 반대쪽에서 나사를 채워서 고정이 되게 될 거예요. 예, 그렇게 될 건데, 지금 이, 예, 지금 손으로 잡은 저 전선이 바로 밑에 여기에 납땜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요 빨간 선은 여기 플러스라고 적혀있는 요 부분에, 요 부분에, 그리고 까만 선은 마이너스라고 적혀있는 저 부분에 이렇게 납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선이 너무 길죠? 선이 너무 길기 때문에 선을 조금 잘라주셔야 됩니다. 잘 이렇게 확인을 해서 선 길이를 얼마나 잘라야 되는지 잘 확인을 해서 납땜을 하기 쉬울 만큼 적당하게 선을 절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을 자르고 나서는 납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 끝에 피복을 살짝씩 벗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잘라놓은 선에 마찬가지로 납을 미리 먹여놓습니다. 자, 이제 메인 프레임에 방금까지 작업했던 프레임 암을 실질적으로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착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프레임 암을 배치를 하셔야 되는데, 빨간 다리가 뒷다리, 그리고 빨간 다리가 아닌 뭐 까만 다리나 흰 다리 그런 거를 앞다리로 하시는 게 시인성이 좋습니다. 이거를 간혹 가다 보시면은 이렇게 섞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조립을 하면은 나중에 실제로 비행을 할 때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내가 지금 뭐 옆으로 날리는지 앞으로 날리는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색깔은 이런 식으로 한쪽은 뭐 빨간색, 한쪽은 흰색, 이런 식으로 색깔을 맞춰주셔야 되고요. 우리 아까 제일 처음에 조립할 때 모터의 정방향과 역방향이 있다고 말씀이 드렸죠. 자, 요쪽이 뒤쪽입니다. 선이 달려있는 이쪽이 뒤쪽이고 요쪽이 앞쪽인데, 앞쪽을 기준으로 한시 방향, 시계로 봤을 때 한시 방향 요쪽 모터가 되겠죠. 이쪽 모터가, 한시 방향에 있는 모터가 정방향 모터가 되면 됩니다. 자, 정방향 모터이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런 무늬가 없는, 예,
튀어나온 무늬가 없는 이 모터가 요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서 역방향, 이렇게 점이 찍혀있는 역방향 모터, 그리고 다시 정방향 모터, 그리고 다시 역방향 모터,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 역, 정, 역,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을 하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요거를 여기다가 프레임에다가 이렇게 나사로 고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나사를 쪼으실 때는 처음부터 너무 끝까지 꽉 쪼으지 마시고 살짝 그냥 걸쳐놓는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나사를 쪼고 나서 한쪽을 그렇게 맞추고 나서 반대쪽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레임 암 4개를 모두 메인 프레임에 조립을 했고 이제 프레임 암을 메인 기판에다가 납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깔 구분 잘 하셔야죠. 빨간 선을 플러스라고 적혀있는 부분에 납땜을 합니다. 자, 이 부분도 냉납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납땜이 깨끗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모든 부분에 납땜이 돼야 됩니다. 한 번씩 보면은 납땜을 해놨다고 해놨는데 선이 전선이 위로 막 삐죽삐죽 보이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납땜을 하시면 안 되고 깨끗하게 납땜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납땜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납땜을 완료하고 나서는 이제 다음으로 해야 될 거는 변속기 캘리브레이션이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변속기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 밑에 달려있는 이 변속기들이 스로틀의, 그러니까 우리가 모터를 제어할 때 이 조종기의 스로틀의 최상점과 최하점을 제대로 인식을 시켜주고 그거를 통일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공장에서 변속기들이 나올 때는 이 변속기가 각각 이제 따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변속기의 최상점과 최하점이 전부 다 동일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요게 캘리브레이션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모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스펙트럼 조종기를 준비를 했고 미리 수신기의 스로틀 채널에다가 제가 요 그 분배선을 일단 달아놨습니다. 자, 변속기 4개를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변속기 4개를 수신기 스로틀 채널에 연결을 했고요. 자, 배터리를 꽂아서 모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모터 돌아가는 걸 한번 보시면은 스로틀을 올리면 모터 4개가 다 돌아갈 거예요. 내리면 꺼지고 올리면 돌아가고 내리면 꺼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죠. 실질적으로 스로틀을 천천히 올릴 때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로틀을 천천히 한번 올려 볼게요. 자, 천천히 올리면 제일 처음 이 모터가 먼저 돌기 시작하네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올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 모터가 지금 돌기 시작했고요. 조금 더 올려 볼까요? 자, 이제 이 모터와 이 모터가 돌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스로틀을 확 올리면은 잘 티가 안 나니까 모르는데 실제로 미세하게 올려보면은 이 모터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시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모터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시점이 다르다는 말은 실제로 얘가 비행을 할 때 들어가는 신호값이 서로 다르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드론이 비행을 할 때 안정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4개의 변속기를 전부 다 동시에 시작을 하고 동시에 끝이 날 수 있게끔 그렇게 스로틀 캘리브레이션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스로틀 캘리브레이션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터리를 다시 빼고요. 자, 스로틀 캘리브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조종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조종기에 해당하는 수신기가 있어야 되는데 수신기가 이런 식으로 그 여러 개의 서버를 꽂을 수 있는 이런 타입의 수신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 말고 뭐 S버스라든가 PPM 전용 수신기라면은 스로틀 채널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스로틀 캘리브레이션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수신기에 자, 스펙트럼 수신기 같은 경우는 수신기의 채널 적혀 있는 거 있죠. 1, 2, 3, 4, 5, 6 이렇게 채널 적혀 있는 부분. 자, 여기서 1번이 스로틀 채널입니다. 그래서 1번 채널에 분배선을 연결을 하고요. 자, 이 분배선은 이 4개의 변속기를 전부 다 한 번에
예, 세팅을 하기 위해서 이 분배선이 있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은 그냥 한 개씩 꽂아가지고 하셔도, 예, 네 번을 똑같이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자, 스로틀 채널, 조종기의 스로틀 스틱을 제일 위로 올립니다. 제일 위로 올린 상태에서 배터리를 연결합니다. 자, 이렇게 하이점을 인식하고 나면은 제일 밑으로 내려서 다시 로우점을 인식을 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 하이점과 로우점이 둘 다 인식이 된 겁니다. 자, 이제 배터리를 빼면 저장이 되고요. 자, 제대로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배터리를 연결하고, 자, 스로틀 채널을, 스로틀 스틱을 서서히 올려보면은, 자, 동시에 딱 돌기 시작하죠. 네 개의 모터가 정확하게 동시에 돌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제대로 스로틀 고정, 그러니까 스로틀 캘리브레이션이 끝이 난 겁니다. 만약에 가지고 있는 수신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스로틀 채널이 따로 없는 수신기라면은 별도의 서버 테스터를 이용해서 캘리브레이션을 잡으실 수도 있는데 그 방법도 지금 알려드릴게요. 자, 수신기가 없다면 이런 서버 테스트가 있어도 됩니다. 서버 테스터기는 이제 PWM 신호를 만들어주는 장치죠. 예, 서버 테스트기에 마찬가지로 변속기 4개를 모두 한 번에 연결을 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자, 서버 테스트기에 이런 식으로 화면이 뜬다면은 일단 최상점을 먼저 인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최상점에 놓고, 자, 배터리를 연결합니다. 자, 최상점을 인식하고 그리고 최하점을 인식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최상점, 최하점 4개가 동시에 인식이 됐죠. 다시 확인을 하려면 배터리 빼고 다시 꽂은 후에, 자, 서버 테스터기를 돌려서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서버 테스터기까지는 있는데 이런 분배선이 없다 그러면은 또 뭐 어쩔 수 없죠. 분배선이 없으면은 서버 테스터기에 한 개씩 연결을 할 수밖에 없겠죠. 한 개를 연결하고 최상점 잡고 배터리 연결하고, 자, 이렇게 하나 잡고 또 빼고 또 다른 거 연결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최상점 올려서 배터리 연결, 자, 이렇게 네 번 반복을 해서 네 개를 동시에 동일하게 잡아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잡으면은 약간씩 편차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네 개를 묶어서 한 번에 잡아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스로틀 캘리브레이션 잡을 때 제가 미처 설명을 못했는데, 제일 처음 조립을 완료하고 납땜을 완료하고 나서 제일 최초로 배터리를 연결하실 때 꼭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제대로 연결했는지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십시오. 자, 플러스가 빨간 선, 마이너스가 까만 선, 제대로 납땜이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실수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대로, 만약에 이게 뭐 여기에 빨간 선이 납땜이 되어 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대로 납땜이 되어 있으면, 예, 배터리를 연결하자마자 바로 그쪽 변속기가 확 타버릴 거기 때문에, 예, 반드시 배터리 연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하시고 배터리를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스로틀 캘리브레이션도 끝이 났고 조립을 완료하기 전에 모터가 돌아가는 방향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수신기나 또는 서버 테스터를 연결을 하시고 수신기가 연결이 되어 있다면 조종기가 같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스로틀 스틱을 살짝 올리면 이제 모터가 돌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죠. 자, 모터가 돌아가는데 아까 전에 이쪽이 뒤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쪽이 뒤쪽이고 이쪽이 앞쪽입니다. 앞쪽에서 한시 방향 여기가 1번 모터가 되는 건데, 이쪽이 정방향이기 때문에 정방향 모터는 위에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야 됩니다. 그 옆에는 당연히 이제 시계 방향, 또 그 다음은 반시계 방향, 그 다음은 시계 방향,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면 되는데 돌아가는 방향이 맞는지 제가 좀 동영상에서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포스트잇을 하나씩 붙여놨습니다. 굳이 직접 하실 때는 붙일 필요 없고 그냥 돌아가는 모터를 손으로 이렇게 살짝 건드려 보면은 돌아가는 방향을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모터를 스로틀 스틱을 위로 살짝 올려서 모터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너무 세게 돌리지 마시고 살짝만 올려서 보시면은
자, 지금 1번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네요. 예, 이러면 이제 잘못 돌고 있는 겁니다. 반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는데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으니까 이건 반대로 돌고 있는 거예요. 자, 1번 반대고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는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으니까 맞게 도는 거네요. 이거는 맞고 3번 예, 요거 지금 동영상으로 봤을 때는 꼭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인 거고요. 자, 요거 지금 반대로 돌고 있는 거고 4번 예, 4번은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과 3번이 지금 반대로 돌고 있는 거기 때문에 1번과 3번 모터의 돌아가는 방향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간단하게 납땜을 해놓았던 모터와 변속기를 연결하는 선 세 가닥이 보이시죠? 이 세 가닥 중에 아무거나 임의의 두 가닥을 서로 바꿔서 다시 납땜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납땜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골드 잭으로 꼽혀 있는 상태라면 간단하게 그냥 잭만 빼가지고 예, 두 가닥을 서로 바꿔서 다시 꽂아주시면 되겠죠. 자, 참고로 모터 색깔, 선 색깔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그냥 선 세 개 중에 두 개 골라서 서로 반대로 납땜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전에는 우리가 모터 회전하는 방향을 몰랐기 때문에 수축 튜브를 임시로 살짝 걸쳐 놓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모터가 돌아가는 방향을 전부 다 특정 지었기 때문에 수축 튜브를 제대로 고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축 튜브로 정확하게 납땜한 부분을 딱 가리고 나서 라이터로 살짝 찢어 주시면은 이렇게 수축 튜브가 쪼그라들면서 깔끔하게 고정이 됩니다. 자, 선도 걸리적거리지 않게 케이블 타이 등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묶어줍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세 개도 동일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터랑 변속기를 연결하는 선 배선도 변경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모터가 방향에 맞게 돌아가는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조종기의 스로틀 스틱을 살짝만 올려서 모터가 돌아가는 방향을 보겠습니다. 자, 1번 모터 반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예, 맞게 돌고 있는 거고 2번 모터 시계 방향, 3번 모터 반시계 방향, 4번 모터 시계 방향 이렇게 정상적으로 예, 모터 회전 방향에 맞게 돌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BEC 제거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자, BEC가 이 변속기가 BEC가 내장이 되어 있는 변속기인지 또는 BEC가 없는 옵토 타입 변속기인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보통 변속기에 보면 BEC가 내장이 되어 있는 건 내장되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BEC 아웃풋 5V 2A라고 적혀 있죠. BEC가 내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5V 2A짜리 BEC가 내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변속기가 4개가 달려 있으니까 BEC가 4개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BEC가 4개가 동시에 들어가면은 FC나 아니면 수신기 등이 고장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를 제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사용하는 FC BN 컨트롤러에 이미 BEC 기능이 있다면 또는 PMU 기능이 있다면 이 4개의 변속기의 BEC를 4개 다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아마 BEC가 뭔지 옵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헷갈려서 예, 뭔지 몰라가지고 이해를 잘 못하실 텐데 제가 BEC와 옵토 등에 대해서 따로 동영상을 또 찍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에서는 BEC를 제거를 하는 방법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4개의 변속기를 모두 자, 지금 저는 이 드론에 나중에 픽소크를 장착을 할 건데 픽소크 같은 경우는 파워 모듈이 들어있고 그 파워 모듈에서 BEC 기능이 이제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변속기에 들어있는 BEC는 4개 모두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속기에서 BEC를 제거를 하려면 변속기에 연결되어 있는 이 선 세 가닥 중에 중간에 있는 빨간 선을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칼 같은 걸 이용해서 이 중간에 터미널 플라스틱 부분을 살짝 들어 올린 다음에 빨간 선을 손으로 잡고 속 빼면 예, 이렇게 간단하게 핀을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빨간 핀을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빨간 핀에 5V 전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예, 다른 데 쇼트가 나지 않도록 예, 잘 접어서 수축 튜브 등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다른 데 닿지 않고 예,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변속기 4개 다 이런 식으로 BEC를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작업이 완료가 됐고 상판만 덮으면은 기체 조립은 끝이 난 겁니다. 자, 상판 한번 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를 쪼으실 때는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나사를 한 번에 꽉 쪼지 마시고 대충 걸쳐 놓기만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대충 걸쳐 놓는 겁니다. 자, 한쪽 암에 나사를 체결을 해서 일단 구멍을 맞추고요. 그리고 그 맞은편 암을 나사를 체결을 하면서 구멍을 맞춥니다. 자, 지금도 꽉 쪼는 게 아니에요. 대충 어설프게 쪼아 놓는 겁니다. 일단 구멍들을 먼저 맞추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나사들을 다 일단 구멍이 제대로 맞는 거를 확인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나사를 조금씩 조금씩 쪼여 나가는 겁니다. 지금도 완전히 꽉 쪼는 건 아니고요. 조금씩 조금씩 쪼여 나가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꽉 쪼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F450 프레임 조립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이 위에 뭐 나자를 얹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빅소크를 얹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APM을 얹을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원하는 FC를 얹으면 실제로 비행이 가능한 드론을 제작을 완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편에서는 실제로 FC를 얹어서 세팅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펠콘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